근데 어떤 매매법을 쓰더라도 제일 어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뭐 박스권 매매든 추세 매매든 뭐 어떤 매매법을 쓰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힘든 건 뭔지 아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일 힘든 건. 어차피 이런 자리에서는 이 사람한테 장점인 자리고 또이 추세가 나오면 추세 매매하는 사람들한테 장점이잖아. 심리도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야. 떨어질 때 지키는 거예요. 어떤 매매법을 하더라도 떨어질 때 지키는 거. 그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형님들한테 그런 얘기 형님들이 하는 걸 수도 할 수도 있어. 무당이는 너무 조심스럽다. 매매 잘안 시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 매매법은 그 다음이에요. 차트 분석 중에요, 형님들. 하락하는 거 피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매매법 중에서. 그 분석이 제일 힘들어요. 왜? 떨어진다 했는데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요, 그것도 욕먹잖아. 그것만큼 제일 힘든 건 없습니다. 그리고 페이크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필터하는 능력이 진짜, 저도 100% 못하죠. 저도 100% 못하는데 능력이 그 눈이 진짜 필요해요. 하락할 때 피하는 거. 안 좋을 때 매매 안 하는 거. 그게 진짜 제일 좋아. 그 다음 매매법 어떤 기준을 갖고 본인이 박스권 매매를 하든 추세 매매를 하든 그건 그 다음이에요. 진짜. 그 다음이야. 그래서 장 좋을 때는 막 수익 잘 주던 사람들은 왜잘 줬을까요? 공격적으로 그냥 한 거야. 그냥 무지성으로. 조심을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 왜? 장이 좋았으니까. 그렇게 매매하면요. 장이 좋으면 수익률이 진짜 높을 수밖에 없어요. 무지성으로 매매하고, 단순히 21선 돌파만 해도 매매시켜도 그 수익률 잘 나오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하락장대 못 지켜요. 형님들 보셨을 겁니다. 왜못 지켰을까? 애초에 상승할 때 조심 자체를 안 했어요. 지키려고 자체 안 했어. 조심하려고 안 했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들 다 물려놓고 지도 물려있고 런하고 방송 접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야. 형님들은 그때 혹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혹해서 가가지고 막 따라 샀다가 고점에 같이 물린 겁니다. 왜? 그때 당시는 뭘 해도 수익이 났었으니까. 원래 그래요. 불장 때 뜬금없는 유튜버들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나중에 하락장 오잖아? 거의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 진짜 하락장 때 형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뭐하고 소통하면서 분석하고 기다리고 막 이런 사람 진짜 몇명 없어. 진짜 몇명 없어요. 진짜 중요해요. 그죠? 지금 봐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당이 말안 듣고 이 고점 부근에서 물려가지고 지금 물려가지고 존버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오든 차후에 조금 더 올라가는 흐름 나와서 우리가 대응하잖아. 이분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거야. 대응한 사고 하고 이거 내려갔을 때 무당이랑 2달 동안 기다리고 제가 매매하지 말라고 했던 거에 대한 부분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지금 뭘 사도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아 어떡하지? 지금 있잖아요 형님들 그걸 아셔야 돼요. 조급한 건 알겠는데 물려 있으신 분들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지금 조급하신 분들은요 현금이 들고 있는 사람들만 조급한 거예요. 물려 있으신 분들은요 1도 안 조급해. 그냥 제발 올라만 줘라. 올라만 줘라. 불장만 와줘라. 지금 이거야. 그분들한테는요, 의미가 없어. 이 반등조차도. 그냥 마이너스 90%에서 마이너스 88% 된 것뿐이에요. 그냥. 왜? 현금이 없어. 현금이 없으니까 조급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분들은 그냥 기다림이야. 근데 어찌됐든, 제가 대응하지 말라고 했을 때부터 이 뒤에서 익절하고 나서부터 2달 동안 매매 안 하고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분들만 지금 수익 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만. 이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씨 정리해놓고 여기서 샀으면 개수가 얼마나 늘고 수익을 얼마나 진짜 너무 아깝다. 뒤늦은 후회를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대응 잘하신 분들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좀 생각을 해줘라. 혹은 여기뿐만 아니야. 여기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좀 생각을 하고 조급함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내려놔야 돼요. 아, 어떡하지? 팔아야 되지? 사야 되나? 아, 나만 못 먹는 것 같은데. 대부분 형님들 왜 불안하지? 나만 못 먹는 것 같아서 그래. 나만 수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하, 이게 문제야.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나만 수익이 안 나는 것 같은 데가 나중에 어떻게 변질되는지 아세요? 나만 먹어야지로 바뀌어요. 먹어야지. 이러니까 매매하지 말라 그러면 열심히 매매해서 까먹는 거예요. 나만 수익 안 나. 이게 나중에 나만 먹어야지로 바뀌면서 하락장 형님들이 매매를 계속해. 나만 먹으려고. 무당이 매매하지 말라니까 계속 까먹어. 진짜로. 이러면 안 돼요. 욕심에 지금 욕심이잖아. 욕심에 욕심을 또 부리고 있는 거야. 나만 수익 나, 나만 수익 안 나. 해서 이게 후회되는 거예요. 이게 후회돼. 그러니까 변질되는 거야. 장안 좋을 때 나라도 이거라도 먹어야지. 이때 뭐 먹었습니까? 나만 먹어야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매매를 잘못하잖아요. 계속 꼬여요. 근데 그걸 형님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계속 꼬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꼬인다고 본인이 딱 알잖아? 왜 매매일지를 쓰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형님들? 매매할 때 매매일지 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본인이 뭔 실수했는지를 안 썼으면 몰라요. 매매일지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요, 대부분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시간이 지난 후에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확인. 그죠? 그래서 쓰라는 거잖아. 뭘 잘못했는지를 적으라는 거야, 매매일지는 그냥.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근데 또,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 매매일지 이런 거안 써놓으면 기억 안 나요. 본인이 뭘 실수했고, 뭐가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계속, 영원 될 때까지 두들겨 맞는 거예요. 내 시대가 영원 될 때까지.